안녕하세요. 텔류 디자이너 지아입니다. 프로티거 에어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어떠세요? 세기말 감성의 Y2K가 가고 2000년의 감성 프로티거 에어로가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감성이에요. Y2K가 끝난 후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광고 디자인 업계의 대표적인 이미지 스타일인데요. 광택 있는 질감, 동적인 배치, 하늘과 열대어, 물, 거품, 유리, 과장된 렌즈 플레어 효과까지 윈도우 비스타 배경화면 같은 스타일을 뜻해요. 어떠세요? 다소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 예전에 이런 게 유행이었었는데 다시 유행이 돌아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어리둥절한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프로티거 에어로를 기억했던 세대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몇 년생이신가요? 2000년? 1990년대? 아니면 1980년대 생이실 수도 있겠네요. 지나간 이런 유행들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시절 생각도 나고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하는 생각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립고 아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SNL 코리아에서 히트쳤던 90년대 서울 사투리, 소년시대, 추억의 학창시절 이야기들, Y2K 스타일로 대표되는 뉴진스, 그 시대를 살아본 적 없는 이들까지도 열광시키는 감성. 각각 세대의 경험과 특징들을 알고 나면 이런 기획, 디자인, 여러가지 광고 영상들,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런 감성,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990년을 인류 최후의 아날로그 감성의 시대라고 부르죠. 90년대 청년이었던 X세대, 90년대 10대의 생활 확창시절을 보냈던 MZ세대, 90년대생을 인류 최후의 아날로그적 삶을 기억하는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온라인이 없던 어린 시절, 현실 속에서 친구와 친구끼리 뛰어놀던 서로에게만 집중하던 바로 그 시절이요. 동일한 사건을 보고 세대별로 느끼는 포인트도 다 달라요. 이 다름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알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90년대에 서울 사투리가 유행이네? 너무 재밌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아련한 감성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 포인트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어떤 대상을 홍보하는 일을 하거나 왜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 감성, 세대 감성을 기억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제너레이션, 세대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특히 어쩌면 저는 20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트렌드는 20대가 주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청년만이 갖고 있는 그 톡톡 튀는 젊음? 생동감? 특히 젊은 친구들, 요즘에 20대를 보면 정말 많이 다르구나. 저는 영상 세대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게 좀 어색해요. 카메라 앞에 서서 자유로운 포즈를 취하면서 자연스러운 사진을 남는 게 조금 어색한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을 보면 뭐 Z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은 사진 찍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특히 자신의 일상을 영상에 담아서 쇼폼으로, 릴스로 굉장히 자유롭게 공유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살아온 기술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읽었던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세대의 구분이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했던 생각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구분법이었어요. TV가 나오고 세탁기가 발명이 되면서 여성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핸드폰,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굳이 제가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디자인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일이라면 굳이 나는 소비자로서의 세대 구분을 지겨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획자로서, 디자인으로서
세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을 보고서 세대별로, 개인별로 연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명의 개인이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상황을 생각하기도 하죠. 제너레이션 책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은 인문학 책인데요. 디자이너를 위한 책은 아니지만 세대의 구분이 왜 생겨났고 어디에서 세대의 생각이 다른지 경험과 기술에 근거한 내용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 하지만 그 가치관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책은 인문학 책이지만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와 알파 세대, 각 세대의 특성들을 파악을 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사고방식을 설명해 주거든요. 나는 지금 밀레니얼 세대인데 Z세대한테 물건을 팔아야 돼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Z세대를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10대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사고 싶어하는 소구 포인트를 잡은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10대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내가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세대를 구분하는 제너레이션 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친구들한테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할때 나의 일상을 그냥 단순하게 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타겟팅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미 9세대, 기성세대가 됐기 때문에 세대 구분에 관심이 가는 걸 수도 있어요. 현재 내가 20대라면 굳이 나는 다른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세대에 집중할 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 세대들과 일을 하고 서로 같이 살아가다 보니 내가 느끼는 나의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사람의 삶이 주는 각각의 나이대가 주는 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패스트 라이브즈 영화를 봤어요. 그 셀린송 감독의 데뷔작인데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어린 시절에 친구였던 두 남녀가 12년 만에 만남을 가지고 또그 이후에 12년 이후에 만남을 가졌을 때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그 미묘한 감정들. 각각의 세대만이 가지는 그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을 알면 사람들의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광고를 보거나 표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눈으로, 머리로 느껴지는 논리적인 사고 이외에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뭔가 복잡미묘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미묘하게 표현을 잘 했더라고요. 음악이나 영상이나 대사, 화면 구성, 그 영화에서 약간 그때의 그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내가 그 음악을 들을 때의 그 공기,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화의 화면에서 그게 이렇게 풍겨 나오는데, 아, 이 감독은 그 사람들의 그 세대만이 갖고 있는 그 감성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대의 경험들은 이런 식으로 영화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 그 사람의 운명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너레이션 책을 읽어보시면 그 속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대의 경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경험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 데이터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통계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얘가 다르고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 내용들 둘 수가 있고 그 한동안 이슈였었던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통계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82년에 가장 흔했던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여성들의 삶을 통계적으로 풀어냈었죠. 페미니즘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통계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이 아닌 팩트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책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세대의 Z세대의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고 직업에 대한 직업 가치관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딱 팩트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아 각각의 세대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내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참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티거 에어로 Y2K, 응답하라 시리즈, 패스트 라이브즈 같은 그런 다양한 영화, 광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에서 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에, 생활에 녹여서 잘 버무려서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